여러분, 오늘은 청국장 만들기 2편으로 인스턴트 팟을 사용해서요, 청국장을 만들고 식품 건조기를 통해서 청국장을 반건조시키고 자연 햇살로 완전 건조해서 청국장 가루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청국장 가루를 만드는 이유는 전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살다 보니 아무래도 청국장 냄새가 신경 쓰여서요,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청국장 가루를 만들어 놓으니까 활용도도 아주 많고요, 먹기도 간편해서 여러 가지로 편리하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하는 거 보고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인스턴트 팟 있으신 분들은요, 저랑 같이 오늘 맛있는 청국장 가루 한번 만들어 봅시다. 콩 두 컵이에요. 여러분, 대두 두 컵에 물 네 컵을 내솥에 넣어주세요. 인스턴트 팟 사용 시에는요, 콩을 불릴 필요가 없답니다. 자, 이제 뚜껑 덮으시고 슬링 밸브 잠그시고 프레셔 쿡으로요 40분 하겠습니다. 네,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압력도 다 빠졌고요, 완성이 됐습니다. 콩이 아주 잘 삶아졌습니다. 여러분, 제 경험으로는 삶아진 콩을 한 10분 정도 공기 노출도 시켜주시고 한김 식히셔가지고 청국장 발효를 해주시면 발효가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두 군데로 넣었어요. 자, 이제 한번 발효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다 넣어주시고 밸브 잠그시고, 자, 이제 요거트 기능으로 한번 발효시켜 볼게요. 요거트 기능 눌러주시면 8시간 돼 있잖아요. 저거를 24시간으로 올릴게요. 네,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24시간이 지나가지고 끝난 것 같아요. 아, 이제 두근두근 떨리는 기분으로 한번. 여러분, 세상에, 오크보다 훨씬 더 잘 되는데요? 와우. 인스턴트 팟이 오크보다, 세상에, 오크는 21시간이었어가지고, 시간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잘 돼. 세상에. 이게 늘어나는 거 보세요. 오마이갓. 여러분, 청국장이 나름 잘 띄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청국장 말리지 않고 생으로 드시려면요, 청국장 찌어서 고춧가루랑 소금 살짝 쳐서 보관하면 된답니다. 이제 식품 건조기를 사용해서요, 콩에 수분만 날릴 정도로 반건조 상태로 말릴 거예요. 식품 건조기에 청국장을 살살 잘 펴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말려볼게요. 건조기로. 52도로 말릴게요. 왜냐면 60도 이상이면 균이 죽는다는 말도 있어가지고요. 될 수 있으면 저온으로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말려 보겠습니다. 콩에 수분만 날릴 정도로 반건조 상태로 말릴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요, 햇살 아래서 완전 건조해 줄 겁니다. 햇살 아래 일주일 정도 방치해 뒀더니 정말 잘 말려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집 방앗간 등판입니다. 너무 곱지 않게 적당히 갈아주려고 했는데요, 거의 45초 만에 완전히 다 갈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청국장 가루를 만들어 놓으면요, 아무래도 냄새도 좀 덜 나고요, 그때그때 활용도가 아주 높아요. 찌개, 국, 무침, 우유 등에 타서 미숫가루처럼 마셔도 아주 좋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청국장 가루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인스턴트 팟을 사용해서 청국장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띄우면 전통적으로 띄우는 것보다 냄새가 심하지 않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인스턴트 팟 갖고 계시는 분들, 면역력 팍팍 올라가는 건강한 청국장 만드셔서 드시고요. 코로나 거뜬히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